윈도우 10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을 보면 이렇게 위쪽을 향하고 있는 삼각형, 꺽쇠 모양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아이콘들이 작업 표시줄 바깥쪽에 항상 위치하도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서 우측 클릭을 하신 후에 작업 표시줄 설정,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 부분,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항상 모든 아이콘을 알림 영역에 표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켜음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숨어있던 아이콘들이 모두 표시가 돼요. 만약 본인이 원하시는 아이콘만 바깥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면 다시 켬을 눌러서 상태를 끔으로 바꾸시고요. 작업 표시줄에 표시하고 싶은 아이콘만 상태를 켬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작업 표시줄에 보이게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켬으로 바꿔주시면 원드라이브가 작업 표시줄에 항상 표시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항상 켬으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작업 표시줄에 모든 아이콘을 표시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USB 장치 같은 것들의 상태를 항상 볼수 있기 때문이고요. V3 같은 백신이나 알약 같은 백신을 설치해뒀을 때도 해당 백신의 상태를 바로바로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들을 빼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콘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일부러 클릭해서 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항상 작업 표시줄에 보이도록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